우리가 다른 허브들도 많지만 라벤더는 특히 불면증에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라벤더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10cm 정도 이렇게 줄기를 있게 이렇게 잘라서 손질을 할 겁니다. 손질을 하실 때에는 꽃 위에를 이렇게 키를 맞춰 주시고요. 밑에를 이렇게 10cm 정도 잘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를 가지런히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잘라 주세요. 키를 먼저 맞춰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너무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에 키를 맞춰 주시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정제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정제를 하면 색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약간 그 청보랏빛으로 변한다 그러나요? 지금도 보랏빛이 많이 나는데 더 하늘빛이 나는 청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우리가 올리고요. 우리가 꽃차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하고 나서 양이 많이 줄어서 실망하시는데요. 이렇게 스틱차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겹치지 않게 깔아 주셔야 돼요. 겹치면 시간을 오래 써야 되고 오래 찌면 또 향이나 색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조금 덮어둘게요.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 찌시는 게 아니라 한 2분 정도만 잠깐 찌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색이 어떠세요? 정제하지 않은 것과 정제한 거 색이 많이 다르죠? 훨씬 풋풋한 향이 이렇게 색이 보이죠? 연두빛 같은 네. 자,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집게를 활용해서 꺼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꽃을 펼쳐서 식히는 동안에 온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가 더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쪽으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줄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라벤더가 한참이에요. 이렇게 꽃만 따서 하셔도 괜찮아요. 꽃만 따서 하실 때에는 정제를 하지 않고 하셔도 괜찮아요. 겹쳐지면 빨리 안 마르고 색이 그쪽에 이제 수분이 고여서 갈변이 되거든요. 자,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올려주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깔리게 올려주셔야지, 우리가 갈변이 잘 되지 않고 빨리 마른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라벤더는 주로 프랑스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라벤더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허브티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라벤더는 어떤 종류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쪽 네, 이렇게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서도 골고루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려서 차로도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정제하거나 득금을 바로 해서 하는 꽃보다는 색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늘에서 건조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좀 눌러 주시고요. 꽃이 겹쳐져 있지 않게 펼쳐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잘 있거든요. 자, 지금 처음 팬에 올렸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꽃이 벌써 조금 팬에 닿았던 부분은 이렇게 마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린 꽃은 흔히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생꽃을 가지고 차를 직접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라벤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죠. 라벤더 꽃은 특히 잎사귀를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잎을 가지고 이제 뭐 차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이나 그리고 음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또 색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 여름에 시원한 색이기 때문에 음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시면 너무 좋겠죠. 자, 팬이 식어서 내려볼게요. 자, 팬 온도를 다시 올리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제만 해서 이렇게 뺀 두었던 꽃과는 좀 색이 다른 거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진해졌어요. 정제만 해둔 꽃과 그리고 팬에 올라가서 한번 덮은 꽃은 색이 차이가 나죠. 그죠? 라벤더는 우리가 그 불면증을 해소시켜 주기도 한다고 이렇게 유명한데요.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고요. 스트레스나 두통 또 불안이나 불면증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은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로서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진 꽃이에요. 그리고 또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팽창감이라든지 복통 그리고 위경련 등 소화기 관련해서 좋지 않았을 때 라벤더 차를 우려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항응고제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심장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은 차입니다. 자, 불이 꺼져서 올려볼게요. 우리가 라벤더 티라고 하면 보통은 꽃은 매송이 이렇게 조금 들어있지 않고 거의 줄기와 잎사귀를 말린 그런 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차로 꽃을 가지고 덮어서 해보시면 색도 예쁘고요. 맛도 좋습니다. 자, 뒤집어 볼게요. 향이 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꽃만 잘라서 하셔도 괜찮아요. 라벤더 꽃은 한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예쁜데요.
물이 지어서 이렇게 두 줄기 또 아니면 세 줄기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라벤더 향은 우리가 너무 오래 맡으면 이렇게 혈압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더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그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라벤더 이렇게 오일이나 이렇게 향을 맡을 때에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데 혈압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된 오래 전부터 이 그 라벤더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약용식물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욕제라든지 우리가 아니면 이거를 오일을 추출을 해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 해열, 불면증, 신경쇠약, 그 다음에 곤충에 쏘이거나 했을 때 물린 데 오일을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용하였던 꽃인데 우리나라에도 허브가 들어온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 용어와 함께 라벤더가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들어왔어요. 그죠? 팬 온도를 올려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점점 마르면서 색이 옅어지고 있어요. 그죠? 줄기가 색이 옅어지고 있고요. 꽃색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자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불을 꺼주고 올릴게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꽃을 만지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조금 많이 부서지고 있어요. 꽃이 온도가 내려가서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창호지를 빼고 올려 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빳빳하게 말랐었거든요. 요럴 때 우리가 제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빳빳한 느낌이 더 많이 들고요. 꽃잎도 흔들리지 않죠. 예, 이렇게 해도 꽃잎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창호지를 뺄 겁니다. 자 온도를 내려주고요. 한꺼번에 쏟으시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꽃이 많이 줄기가 많이 가늘어졌어요. 그죠? 이제 수분이 마르면서 줄기부터 이렇게 꽃은 단단해지고요. 꽃도 작아졌지만 단단해졌어요. 제가 가지를 잡고 이렇게 뒤집었는데요. 가지는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 이렇게 펼쳐주시고 꽃이 바닥에 닿아서 잘 마를 수 있도록 골고루 펼쳐주시면 돼요. 우리가 제가 장미꽃차나 해당화꽃을 할 때에 꽃향기로
샤워를 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라벤더 향도 그래요. 온몸에 향기가 배인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자, 식히는 동안 온도를 올릴게요. 불이 꺼져서 올릴게요. 이렇게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은 부족한데요. 이 색감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우아한 그런 색감이 나오거든요. 꽃은 점점 청보라로 가고요. 줄기는 굉장히 부드러운 연두빛에서 조금 더 어두운 빛을 띠는 그런 녹색으로 가고 있어요. 꽃이 너무 예뻐졌어요. 지금 처음 꽃은 보라색에 가까웠다고 하면요. 지금 이 꽃은 보시면 청색에 더 가까워요. 자, 느껴지시나요? 그쵸? 이렇게 처음에 보라색 빛이었는데 차로 점점 덮어갈수록 완성되어 갈수록 이렇게 청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제거를 하셔서 보시면 조금 가늘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똑 부러졌어요. 이 정도로 다 덮어지면 우리가 고온 덮검을 할 텐데요. 사실 고온 덮검은 우리가 불 온도를 높게 켜고요. 꽃이 지금 조금만 건드리면 꽃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같이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제거하는 과정에 꽃이 좀 떨어졌네요. 향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한 번 더 뒤집어 줄게요. 지금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뜨거워요. 고온 덮검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을 꺼고요. 내릴게요. 너무 예쁘게 덮어졌는데요. 다 덮고 나면 이렇게 청색에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가 많이 되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염증에 좋고 불면증에 좋은 라벤더 꽃을 가지고 꽃차를 덮어보았는데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한 꽃이고요. 또 너무 높은 온도에 하면 처음에 줄기가 또 갈변이 돼요. 꽃도 갈변이 되지만 줄기까지 갈변이 되면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카키색에 가까운 이런 색이 되는데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도 조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하되 너무 높지 않은 온도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